네, 그간 AI 지각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애플이 이걸 떼느냐 마느냐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이 새로운 운영 체제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AI 기능이 대거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 아이폰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실적이 좋아지겠죠. 이미 OLED 패널 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27%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이폰 대표 수혜주라고 하면 LG 이노텍이죠. 이 매출의 80% 이상이 이 애플의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일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LG 이노텍 주가는 오늘 코스피 하락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이노텍은 진짜 수혜주가 가능할까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리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데 이번 WWDC 이 개발자 회의를 굉장히 많이들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운영체제가 공개가 되면은 아이폰 16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애플이 오픈 AI하고 협력했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알려졌는데, 기능들이 사실 좀 우리에게 좀 익숙한 기능들이긴 합니다. 기사나 메시지를 요약해주고, 또 음성을 문자로 변환시켜주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대용량 사진 첨부도 가능해진다.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삼성 AI 폰인 갤럭시 24 울트라에 탑재된 기능과 좀 비슷한 기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폰이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폰이 많이 팔렸으니까 애플 AI 폰도 이제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전망이고요. 특히 사진이나 영상 처리 기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LG 이노텍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올해 9월에 아이폰 16이 나올 예정입니다. 새 운영체제가 탑재될 뿐만 아니라 고사양 모델에는 또 고사양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면 LG 이노텍의 평균 제품 단가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국에서도 고사양 아이폰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AI 도전한다는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 아이폰 판매가 최근에 조금 예전 같지가 않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G 이노텍 측의 분석도 좀 들어봤어요? 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요, LG 이노텍의 재고 자산인데요. 네. 1분기 재고 자산 좀 살펴보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6%가량 늘었습니다. 아이폰이 이제 9월에 나올 예정이면 6월부터 이제 제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고 자산은 아이폰에 들어갈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 같은 거를 좀 미리 쌓아놓는 건데요. 근데 이게 상승했다고 해서 사실 이제 판매가 잘될 거냐, 그거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나오는 개발자 회의에서 과연 AI와 관련된 좀 킬러 컨텐츠가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사님. 네. 이 오늘 밤부터 시작 아닙니까? WWDC. 이 전후에서 LG 이노텍 주가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LG 이노텍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BH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애플 벤더들의 주가 흐름이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네. 지난주부터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예상입니다만은 아이폰 16 판매량 자체가 아이폰 15 대비해서 조금 더 낮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어떤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 어떤 스탠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LG 이노텍의 주가 흐름을 좀 점치는 데 있어서 예상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할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폭스콘과 페가트론이거든요. 네. 페가트론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애플의 대표적인 하청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서 시장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 아이폰 11과 아이폰 11을 사용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폰 11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배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꿀 이유를 못 찾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AI의 어떤 기능이 탑재가 된다라면은 분명히 바꿀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 LG 이노텍을 비롯한 애플 벤더들의 경우는 하방 지지력은 충분히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슈팅의 어떤 강도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오늘 밤에부터 나올 WWDC의 내용을 보시고서 한번 좀더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만은 벌써 뜨겁다 이거죠. 우리도 좀 빨리 뜨거워져야 될 텐데, 지 기자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네, 이번 행사에서요, 애플 팀 쿡뿐만 아니라 AI의 샘 올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누가 나오든지 간에 킬러 컨텐츠가 나오기를 아주 많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재고 쌓였어, 형들만 믿는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